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그 시리즈의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관련된 그런 영어 표현이랄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saying sorry, saying sorry,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뭐 살짝 부딪혔다. 사람을 부딪혔건 차를 부딪혔건 보니까 뭐 별, 사람 다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차도 별 상처도 안 났다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고 사과를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과를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과 자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할수 있는데 쓰는데 필요한 그런 영어 표현들을 배우고 싶고요. 그다음에 누가 사과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제일 일반적인은 no problem 괜찮아요 막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과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사과를 요청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ying sorry for your mistake.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몇 개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한세 개를 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것은 taking a person's pen.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펜이 아닌 게 자기 필통에 들었다고 그러면, 그러면 저이 펜이 어디서 왔지? 다음 날 보니까 옆에 친구 걸 가지고 왔는데 그냥 무심결에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야 내가 어제 네펜 갖고 왔대 이렇게 하고 사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umping into a person. 요즘 뭐 길에 다니면서도 휴대폰들 많이 하죠? 가다가 전신주에도 부딪히고 또 옆에 사람한테도 부딪히고 가다 지금 옆에 사람한테 부딪혔습니다. 또는 어디 바삐 가다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죠? 아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죠. 죄송합니다고 이제 사과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하고 어떤 날짜에 어디에서 만난다고 실컷 굳게 약속해 놓고 그날 깜빡할 수 있죠. 깜빡 심지어는 뭐 파티한다고 생일 파티한다고 초대장까지 다 받아놓고는 깜빡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I'm sorry, I forgot it. 나 잊어먹었어. 하고 이렇게 사과를 요청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일생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mistake, 잘못 실수를 하고 그것이 그 실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할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여러분도, 뭐, 지금 잠시 정지시켜 놓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쭉, 영어로 한번 써보시던지요. 나중에 해보시던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하는 걸 영어로, apology랍니다. apology, apology, apology. 단순 apology고요. 복수는 apologies. 오른쪽에 있죠? apologies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과하다는 동사는 apologize입니다. apologize. I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우리는 사과드립니다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사과드립니다. 자기가 사과, 내가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죠? 얘기할 때 I랄지 U랄지는 그걸 되게 빼놓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apology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가? I. I apologize. I apologize.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예요? 사과드립니다. I를 빼고 번역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걸 좀 해보시든지, 나중에 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해보시든지, 어떤 경우에 어떤 사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이아로그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로그. 그러니까 다이아로그는 언제든지 가능한 한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짝을 구해가지고 롤플레이 A, B 역할을 나눠가지고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에브리데이 다이얼로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Sorry, 미안합니다. I didn't call last night. 아, 어젯밤에 전화를 안 했네. 왜냐면 전화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안 하는 것이죠. I didn't call last night. That's okay. 괜찮아. 그러니까 I was cleaning my house. 내집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깜빡 잊어먹었어. 집 청소원이라고. That's understandable. That's understandable. 이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해 가능하다. 양해가 되네. 우리말로 하면 양해가 되네. You had a busy week. 아, 너 지난주에 바빴구나. 바빴구나. You had a busy week. 아, 너 이번 주에 바빴구나. Thanks for understanding. 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양해해줘서 고마워. 양해한다고 그러죠. 양해해줘서 고마워.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다이아로그입니다.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Sorry, I didn't call last night. Sorry, I didn't call last night. That's okay. That's okay. I was cleaning my house. I was cleaning my house. That's understandable. You had a busy week. That's understandable. You had a busy week. Thanks for understanding. Thanks for understanding. 자, 파트너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자, 시작. Sorry, I didn't call last night. I was cleaning the house. Thanks for understanding. 자, 이제는 반대로 제가 B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A start. That's okay. That's understandable. You had a busy week. Thanks for understanding. 하셨죠? 네. 다음 다이얼로그는 좀 포멀한 포멀하다는 건 격식을 좀 갖춰서 하는 그런 다이얼로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읍스, 읍스는 아차 이런 아이쿠 아이쿠 뭘 실수를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읍스, 읍스, 읍스 그럽니다. 이런 아이쿠 이런 놀라면서 하는 말이죠. I stole your pen. 아, 네 펜을 훔쳤네. 이런 네 펜을 훔쳤네. 의도하지 않게 그 펜을 가져왔단 말이죠. My bad. 내 실수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실수야. 내가 나빠. 내가 나빠서 내왔단 말이죠. 내 실수야. 내 잘못이야. No worry. 걱정 마. No worry. 걱정 마. I forgot your birthday last week too. 또뭐 잘못한 게 있는데 I forgot your birthday last week. 지난주에 아, 네 생일을 잊어먹었잖아. I'm sorry. 미안해. I forgot.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I forgot your birthday last week. 지난주에 네 생일을 잊어먹었잖아. 그러니까 it's all good. 뭐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I always forget your birthday.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잊어먹은 모양입니다. I always forget your birthday. 나는 왜 맨날 네 생일을 잊어먹지? 그러니까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I always forget yours too.
나도 맨날 네 생일 잊어먹잖아. 피장파장이야. I always forget yours too. Yours는 your birthday를 yours라고 그랬죠? I always forget yours too.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친구끼리 별로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아주 우정이 깊으면은 그 생일을 잊어먹고 매년 못갈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저 가깝지 않은 친구인데 형식적으로 생일을 초대하면은 그냥 잊어먹고 못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Oops, oops 그래야 된다. Oops, I stole your pen. My bad. I stole your pen. My bad. No worries. No worries. I forgot your birthday last week too. I'm sorry. I forgot your birthday last week too. I'm sorry. 좀 퉁명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죠? It's all good. I always forget your birthday. I always forget your birthday.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I always forget yours too. I always forget yours too. 자, 롤플레이 해볼까요?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Oops, I stole your pen. My bad. I forgot your birthday last week too. I'm sorry. I always forget your birthday.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No worries. It's all good. Don't worry about it. I always forget yours too. 피장파장이죠? I always forget yours too. 그렇죠? 다음은 좀 informal dialogue. 격식 없이 할수 있는 그런 dialogue입니다. I owe you an apology. I owe 내가 빚을 졌단 말이죠. You 너에게 뭔 사과할 것을 빚을 졌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있는데 말이죠. I owe you an apology. 너한테 사과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you do? 네가 뭐 사과할 게 있어? You do? Do you owe an apology? 그 말이지. Do you owe an apology? 뭐 사과할 게 있다고? You do? 뭐 그래?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yes, I lost my patience in that meeting. 그 모임에서 내가 참지를 못했단 말이죠. 내 인내심을 잃었다 하는 것은 내가 참지를 못해서 어땠어요? 화를 냈거나 또는 참지를 못해서 탁자를 쳤거나 화를 내서 한번 주먹을 날렸거나 좀 지난번 모임에서 내가 참지를 못했어. 내 인내심을 갖지를 못했어. 인내심을 잃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I am partly to blame. I am partly to blame. Blame은 누구 비난하단 말이죠. Partly to blame. 나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단 말이죠. 나도 일부 그 비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I am partly to blame. 나도 비난을 받아야 돼. 부분적으로는.
전적으로 네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네가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나의 그런 책임도 있으니까 나도 책임이 있어. No, it was my fault. 아니야. 그내 잘못이야. I'm sorry. 미안해. 그러니까 it's okay. It's okay. 괜찮아. I forgive you.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잘 끝났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I owe you an apology. I owe you an apology. You do? 둘을 올려야죠. You do? Yes, I lost my patience in that meeting. Yes, I lost my patience in that meeting. I am partly to blame. I am partly to blame. No, it was my fault. I'm sorry. No, it was my fault. I'm sorry. Ah, it's okay. I forgive you. It's okay. I forgive you. 됐죠? 다음에는 useful expression, 유용한 표현들. 유용한 표현들. 사과할 때 쓰는 유용한 표현들입니다. Everyday,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사과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sorry입니다. Sorry. Sorry. 미안. 우리도 그러죠. 미안해도 비롯고, 미안. 이렇게 하죠. 미안. Sorry. 그런 겁니다. 미안. Sorry. I'm so sorry. 아주 미안해. 아이고, 정말 미안해. 우리는 이제 뭐 아주 미안해란 말안 쓰고, 아이, 정말 미안해. 그러죠? I'm so sorry. 아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to 이하의 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idn't mean to hurt you.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너한테 상처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I didn't mean to hurt you. I didn't mean to blah blah 하면 그걸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하는 거고요. It was my fault. 그게 내 잘못이었어. 내 잘못이었어. 사과하는 건 이제 과거 일이죠. 언제든지 과거 일을 사과하는 것이지. I was fault. It was my fault. It was an accident. 그건 하나의 사고였어. 우연한 사고였어. 사고라는 건 뭐예요?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게 일어날지 몰랐는데 우연히 일어난 걸 사고라고 그러죠. It was an accident. 이건 사고였어. 우연한 사고였어. That wasn't on purpose. 그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야. 어떤 뭐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이 고의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That was my mistake. 이제 그건 쿨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거 내 실수였어. 내가 실수한 거야. I feel so bad. I feel so bad는 뭐예요? 내가 나쁘게 느낀다 그 말이죠. 뭐예요? 내 잘못이야. 응?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제 포멀하게 할 때는 좀 점잖게 얘기할 때는 My apology. 사과드립니다. My apology. 또는 I owe you an apology. 당신한테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이죠. I owe you. 제가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I owe you an apology. 제가 당신께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인포멀하게 할 때는 인포멀하게 격식 없이 할 때는 읍스 이런 아차. 읍시 마찬가지고 아이고 뭐냐 뭐 이런 거죠. My bad. 아이고 내 실수네.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뭐할때 my mistake 같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게 일상적으로 사고를 할때그 쓰는 아주 간단하지만은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니까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orry,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진지하게 얘기하죠. I'm so sorry. I didn't mean to blah blah. I didn't mean to hurt you.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It was an accident. It was an accident. That was on purpose. That wasn't on purpose. That was my mistake. That was my mistake 아니라 that was my mistake. I feel so bad. I feel so bad. My apologies. My apologies. I owe you an apology. I owe you an apology. Oops. Oops. Oopsie. Oopsie. My bad. My bad. 이렇게 사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sorry라고 그랬죠? Sorry. Sorry. 사과할 때. 그래서 누가 sorry 하면은, sorry 하면은, 뭐라고 저 사람이 뭔 말이야? 사과한다니?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뭐라고요? Pardon? Pardon? I didn't hear you. 뭐라고요? I didn't hear you.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과하는 sor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sorry가 sympathy to someone's loss. 어떤 사람이 상실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자기 개가 죽었다거나 이렇게 조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 sorry. 아, 그것을 매우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I'm sorry for your loss. 네 상실에, 그러니까 네가 부모를 잃은 걸 알지, 네 개가 죽은 걸 알지, 그래서 다 상실이죠? 상실, loss, 뭘 잃은 것입니다. 네 상실에 대해서 I'm sorry,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뭐예요? 아, 내 가슴이 아파, 내가 가슴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sorry가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상황이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rry가 지금 동정하고 애도하는 그런 sorry인지, 그 다음에 사과하는 sorry인지, 그건 문맥을 보면 알죠. 문맥을 보고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구나. 아 이것은 제가 동정한다고 애도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useful expression. 이제 어떤 사람이 I'm sorry, I'm so sorry, my apology 이렇게 계속 뭔가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해올 때내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상생활에서 보통 이런 사과를 하면은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다 푹 부딪혔는데 sorry, sorry 하고 얘기하면은 괜찮아, It's okay. It's fine. 좋아요. 아, it's 좋아요. 아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말이에요. It's fine. That's okay.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No problem. 문제가 없단 말이죠. 아이, 괜찮아요. 전부 다 괜찮아. 우리말로는 괜찮다고 다 번역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No apology necessary. 아무 사과가 필요 없어요. 사과할 거 없어요. 사과할 거 없어요. It's no big deal. 아, 큰일 아니에요. It's no big deal. 아이, 큰일 아니에요. Don't worry about it. 아, 이거 걱정 마세요. Don't worry about it. 아, 그거 걱정 마세요. Don't even mention it. 아이,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과, I'm sorry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That's understandable. 아, 그 양해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죠. 양해가 된다고 그러죠. 양해가 되는 거예요.
I understand. 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내 미스테이크를 용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게 좀더 포멀하게 하면은 My apology 이렇게 하거나 I owe you an apology 이렇게 점잖게 나오면은 뭐라고? I forgive you. 아,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랄지 I accept your apology. 당신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당신의 사과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하는 걸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I'm partly to blame 그랬죠. 아, 쟤한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부분적으로. 지금 딱 그냥 가다가 부딪혀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부딪히게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거나 뭐 그럴 것도 자기 잘못도 일부는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빨리 가는데 안서 있었더라고 그러면 안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때 I'm partly to blame. 부분적으로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I know you didn't mean it. 당신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I didn't mean it 그랬죠? I didn't mean it. 당신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잘 압니다. We all make a mistake. 아, 이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아, 인생은 언제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 지금 실수한 것도 다, 뭐, 우리 다 살아가면 실수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고 점잖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수했다고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포멀하게 좀 격식 없이 친구끼리 뭐 가족끼리 좀 격식 없이 하려면 No worry 걱정 마 No worry It's all good 뭐다 괜찮아 다 좋아 다 괜찮아 이건 좀더 인포멀한 게 No worry 대표적인 거죠 걱정하지 마 No worry 이게 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응대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좀더 격식을 갖춰서 하는 경우, 또 이건 격식 없이 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한번 조금 따라서 해볼까요? It's okay. It's okay. It's fine. It's fine. 여러분 F 발음 잘 아시죠? F는 입술을 무려야 됩니다. It's fa. It's fine. That's okay. That's okay. No problem. No problem. No apology necessary. No apology necessary. It's no big deal. It's no big deal.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아니라 Don't worry about it. 연음으로 쭉 하니 이어집니다. Don't worry about it. Don't even mention it. Don't even mention it. That's understandable. That's understandable. I understand. I understand.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 accept your apology. I accept your apology. I'm partly to blame. I'm partly to blame. I know you didn't mean it. I know you didn't mean it. We all make mistakes. We all make mistakes. No worry. No worries. It's all good. It's all good. 다음에 이건 이제 practice인데요. 이건 뭐라는 거냐면 divide the syllable and circle stress라는 건
이걸 실라블로 나누고요. 매듭 음절별로 나누란 말이죠. 그리고 어디에다 강세를 줘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지, 강세를 줘야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Sorry 할 때는 sorry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 Sorry 해야 되겠죠. Sorry. So, re 두 음절이죠. 그런데 sorry가 아니고요. Sorry 앞에다 강세를 줘야죠. It's okay 할 때는 It's okay. 그것이 괜찮다고. 그것은 괜찮아 할 때는 It's okay. 그건 괜찮아 할 때는 It's okay. It's okay. 괜찮다는 것에 강조를 하면 It's okay 였고요. 그건 괜찮아 하면 It's okay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 problem. No problem. 프로에 강세를 하겠죠. No problem. 그 다음에 Oops. Oops. 그런 말이죠. Oops. Oops. 그 다음에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I feel so bad. I feel so bad. My bad. My bad. My apology. My apology. It's fine. It's fine. 이걸 지금 답을 오른쪽에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Sorry는 뭐라고요? Sorry. Sorry. 앞에 이제 두 음절입니다. So하고 re하고. 이때 앞에 음절에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Sorry. 그 다음에 이틀 강조하려면은 It's okay. 이건 세 음절이죠. It's okay. 세 음절인데 It's okay. 만약에 괜찮다는 게 강조를 하면은 It's okay. It's okay. 그 다음에 No problem. No problem. 대개 명사나 형용사가 대개 강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problem이 명사죠. No problem. 세 음절인데요. No proble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놀랄 때 깜짝 놀라니까 Oops 또는 Oops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I didn't mean to 하나 둘셋넷 다섯이죠. 다섯 음절인데 실제 할 때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네 음절처럼 합니다.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그 다음에 I feel so bad. I feel so bad. 필도 스트레스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I feel so bad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거나 so bad 하거나요. My bad 이건 두 음절 다 강조입니다. My bad 아내 잘못이야 내 실수야. My bad 네 이것도 강조해야죠. 실수 이것도 강조해야죠. 그러니까 my bad 하고요. 이것도 my apology인데 apology가 아폴로지 네 개의 음절이나 있죠? 그리고 네 개의 음절을 다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중에서 어디에 액센트가 있는 건 어디에 있냐 말이죠? 아폴로지 중에 액센트가 어디 있는 거 강조를 해야 됩니다. 아폴로지입니다. 아폴로지. My apologies. It's fine. 좋아. It's fine. 이와 같이 이건 어떤 용서를 구할 때,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할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모든 영어의 개표현들은 이렇게 강세를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별로 강세가 없죠? 우리나라 말은 별로 뭐 강세가 없죠?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말은 별로 강세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 안 죠? 우리나라 말은 별로 강세가 없죠?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And there should be some where to stress. 어딘가는 좀 이렇게 강조해야 될게 있고, 어딘가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practice인데, asking for forgiveness. 용서를 구할 때. Can you forgive me? Can you forgive me?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How can I make it up to you? Make it up to you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뭔가 상처를 줬을 때, 그것을 갖다 잘못이나 상처를 좀 다독거릴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수 없는가? 내가 그걸 잘못한 것을 좀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뭘할 수가 없는가? 제가 좀뭐 보상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말이죠. 그건 뭐예요? How can I make things better? 일이 자기 때문에 실수로 좀 잘못됐는데 이 일을 좀잘 수습하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까는 뭘 잘못하면 그 보상하는 차원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게 make it up이고요. 밑에 써놨죠? Make it up to 하는 것은 to do something helpful or good. 좀 도움이 되거나 좋은 일을 한단 말이죠. Someone, 어떤 사람한테 뭐에 대해서 one has hurt or treated wrongly.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나쁜 대우를 잘못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make it up t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오히려 좀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how can I make it things better나 비슷한 상황이죠. I'll promise. I'll make it up to you.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ake it up to you. 제가 그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든지 좀 하겠습니다. 자기 미스테이크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고 할수 있으니까요. 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I'll fix this.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It wouldn't happen again. 자, 다시는 그런 일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It wouldn't happen again. 지난번에 뭐, 내 실수로 뭘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I promise. 제가 약속드립니다. I swear. 제가 맹세합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Please forgive us. 이제 뭐 누가 지가 아니라 뭐둘 셋이 몇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forgive me는 지가 잘못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forgive us. 그렇죠? 그 다음에 please don't kill. please don't kill. please don't kill me. 나 죽이지 마세요. 또는 Please don't hate me. 나 미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좀 인포멀하게 친구끼리 장난이라고 이렇게 격식 없게 할 때, 야,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너나 죽일 거지? 나 죽이지 마. 나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이렇게 Please don't kill me. Please don't hate m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십시오. Can you forgive me? Can you forgive me? How can I make it up to you? How can I make it up to you? How can I make things better? How can I make things better? I'll promise. I'll make it up to you. I'll promise. I'll make it up to you. I'll fix this. I'll fix this. It wouldn't happen again. It wouldn't happen again. I promise. I promise. I swear. I swear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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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이제 맹세할 것인가? 뒤에 따라오겠죠? Please forgive us. Please forgive us. Please don't kill me.
Please don't hate me. 제가 지금 읽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Can you forgive me 이렇게 한번 봤지만은 두 번째 할 때는 눈 감고죠. 눈 감고 Can you forgive me?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한번 보고 오지만은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자기가 그 상황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됩니다. Please forgive us. 이렇게 바디 랭귀지까지 하면서요. Please forgive us.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ake it up to는 말씀을 드렸고 a small wave라는 건 뭐냐면은 차 타고 갈 때 운전자하고 이렇게 보행자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차 오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잠깐 좀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죠? 손을 이렇게 들어요. I'm sor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하고 한번 부딪힐 뻔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Forgive us. 가족끼리 가다 그랬으면은 It can also mean thank you. I see you.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들면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그때는 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이것도 일종의 사과인데 아주 부드러운 사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respond to saying sorry. 누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여기 이제 9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여기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보고 그걸 완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Sorry, I ate the last chocolate. Chocolate. 자, 지금 이렇게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다가 마지막 한점 나오면은, 대개 그걸 태우죠? 서로 양보원이라고 먹지 않고 태우는데, 이 사람은 지금 초콜릿을 먹다가 자기가 마지막 걸 먹으려니까 미안하니까, 나, sorry, I ate the last chocolate. 마지막 초콜릿을 내가 먹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That's, 앞에 많이 나왔죠? That's okay.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하면 되겠죠? You didn't call me this morning. 너 오늘 아침에 왜 전화 안 했어? 너왜 아침에 전화한다더니 전화 안 했어? Sorry. 그럼 뭐래 전화 안 했을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I forgot. 하면 되지. I forgot. 그러든지 I was terribly busy. 나 너무 굉장히 바빴어. I was terribly busy. I forgot. I apologize for my mistake. I apologize for my mistake. 제 실수를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well, all makes, 누구나 makes what? All make mistake. 그렇죠? All make.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다음에, I feel really bad that I hit your car. 당신의 차를 치어서, 가다 몸이 차가 쳤건 차를 치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It was just an, 언이니까, 몸이 나오죠? Just an, 뭐예요? Accident. 뭐, 사고인데요. 뭐 사고로 그런 거죠.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죠. 뭐, 양해합니다. 이 세상. 그 다음에,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 네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네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 그래, no worry. 걱정 마. 걱정 마. I'm, 네, 이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지금은 괜찮다. 기분이 안 상하고 괜찮은 걸 뭐라고 합니까? I'm fine, 그러죠? I'm fine now. 걱정 마. I'm fine now. I used to, your by accident. I used to, your, 뭐가 빠졌습니다. I used your pen. 네 펜을 by accident. 우연히 내가 그냥, 이렇게 썼더니 이게 네 펜이네. 쓰고 보니까. 그러니까, it's no big, no big, what? No big deal. It's no big deal. 그건 뭐, 큰 문제 아니야. 큰 문제 아니야. I'm sorry that I forgot to pay you back.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걸 잊어먹어서 죄송해.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걸 잊어먹어서 죄송해. 그러니까 don't worry, don't worry. 뭐 그것 about it 그렇죠? Don't worry about it. 그러니까 뭐 걱정 마. 다음에 we were late for work tonight. 오늘 저녁 일에 우리가 늦었네. 늦었네. 그럼 뭐예요? My apology 뭐 이렇게 하겠죠? 너왜 이렇게 오늘 저녁 일이 늦었어? 너 늦었네? 그럼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은 My apology 그러겠죠?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You drank all my milk. 내 우유를 다 마셔버렸네, 네가? 그럼 뭐예요? My bad.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Sorry. 한번 따라서 하시고요. Sorry, I ate the last chocolate. 그럼 뭐라고요? That's okay. That's okay. Number two, you didn't call m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왜 전화 안 했어? Sorry, I forgot. 잊어먹었어. 잊어먹었어. I forgot. Three, I apologize for my mistake. 제 실수를 사과드립니다. We all make a mistake. 우리는 다 실수를 합니다. 군자 같은 소리죠? Four, I feel really bad that I hit your car. 당신의 차를 차하고 충돌을 해서 아주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It was just an accident. 사고했는데요, 뭐. 사고했는데요, 뭐. I didn't mean it to hurt your feeling.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없었습니다. No worry. I'm fine now. No worry. I'm fine now. I used your car by accident. 우연히, 우연히 네 차를 내가 사용을 했네. 또는 your pen, 네 펜을 우연히 사용했네. It's no big deal. 별 큰일 아니야. It's no big deal. I'm sorry that I forgot to pay you back. 갚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갚지를 못했네. Don't worry about it. 걱정 마. Don't worry about it. You're late for work again. 당신 또 지각했잖아. 당신 또 지각했잖아. My apology.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You drank all of my milk. 내 우유를 다 마셔버렸잖아. My bad.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어떤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에 적합한 응대들이 있습니다. 해주는 답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It's alright. That's okay. 하면 되겠죠? 사과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I'm sorry. I'm sorry 하면 되고요. I'm sorry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응대하는 것은 That's okay. No problem. It's not a big deal. 여러 가지 상대방이랄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앞에서 배운 적절한 표현들을 갖다가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 끊임없이 We all make a mistake.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를 하죠. 그게 뭐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실수를 하고 또그 실수가 고의적이 아니고 사고로 우연히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물질에 손해를 보았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We must apologize. 용서를 구해야 되죠. Sorry, saying sorry.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at's okay. No problem. 하고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게 살아가는데 좋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변상하라고, 경찰서 가자고, 뭐 이렇게 싸움을 어떤 경우는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보험회사한테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는 차 사고 나면은 싸움을 것이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보험회사한테 전화를 걸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교통사고를 좀 당해봤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고 깜빡이를 넣었는데 그날 길이 미끄러워서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이 안 되고 앞으로 쭉 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쭉 해 나갔어요. 그래 내 깜빡이가 있으니까 내 오른쪽에 있던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오다가 내가 우회전을 안고 그냥 나가니까 딱 부딪혔습니다. 부딪혔어요. 그래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뭐 사람이 다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차가 좀 쭈그러졌죠.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당황했더니 calm down, 걱정 말고, 걱정 말고 다 우리 보험 들어갔으니까 보험회사 연락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나 보험 들었다고 그 보험회사 연락하고 그 사람은 그 보험회사 연락하고 우리는 추우니까 차에 들어가 있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 차에 가 있었더니 뭐나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상황만 좀 얘기를 하고요. 내가 이리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끄러워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끼리 하더니 50대 5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큰 도로고 우회전을 하려는 데는 작은 도로입니다. 비록 내가 우회전하고 딱 깜빡이를 켜고 있었지만은 그 깜빡이를 잘못해서 켰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우회전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우회전을 한다고 깜빡이만 믿고 우회전을 할 거라고 짐작하고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부딪혔으니까 그 사람들 partly to blame 그 사람 부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50 그럼 어떻게 집에 가 기다리라고 그럼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나중에 저한테 500달러가 돈이 오더라고요. 그 수선하라고 500달러 와서 그 공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250달러만 된대. 그래서 그 수선하는 데 가서 250달러 내고 250달러 벌어 썼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일생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고들을 겪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고 올때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운 그런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과한 것에 대해서 뭘 양해를 하고 또는 용서를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할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Can I? 나는 이걸 할수 있겠는가? Use many different expressions to say I'm sorry. I'm sorry를 얘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여기는 없었지만 It's my fault라고 할 수도 있어요. It's my mistake 그런 게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건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Apologize in a variety of formal and informal situation. Informal situation. 이런 형식적인 것 또는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는 거, 격식을 안 갖춰서 얘기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런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렇죠? 만약에 그런 좀 포멀하게 연락 뭐라고 그러는다고 그랬어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런다고 그랬죠? I owe you an apology. My apologies. 뭐 이런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겁니다. 사과할 때. 그러는 말에 보통 I'm sorry 하면 되는 거예요. Sorry. 그 다음에 respond to an apology in a variety of formal and informal situation. 이런 격식을 갖추고 안 갖춘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응대를 할 것인가? That's okay. That's okay. But it was an accident. 아주 군자같이, We all make a mistake. 야, 인생은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요. 예. 그 다음에, Can I use correct intonation when apologizing? 아까 그 사고할 때, 우리 accent, stress 하는 거, 강세해 주는 거, No problem. No problem이라고 않고요. No problem이라고 않고, no problem 하듯이 어떤 accent, my apology, my apology 이렇게 어디에 악센트를 줘야 되는가 또는 어디에 강세를 줘야 되는가 하는 걸쓸 수가 있나 하는 것이죠. 그 intonation이죠. intonation을
말을 올리고 내치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sk for forgiveness or offer to make it up to someon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 때문에 받은 그 상처를 좀 치유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할수 있는가? 무엇인가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가? 그렇죠? Can I ask it, 뭐라고 그랬어요? Make it up to you, 뭐 그랬죠? Make it up to you. How can I make it up to you? 뭐, your, 뭐, feeling이랄지,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치유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 완벽하게 이것을 연습을 해둬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필요한 그런 표현에 사과하는 표현, 그 사과에 대해서 응대하는 표현들을 갖다가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as like native speaker, 원어민이 하는 것처럼 할수 있길 여러분의 영어가 유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